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24페이지 체크업 문제 시작할 차례죠. 네. 보자. The earth 주어지? 네. 주어 표시하시고. 주어 다음에 뭐 나올 자리예요? 동사. 빈칸은 지금 동사 자리다. 본동사 자리고요. 그 다음에 around the sun 나는데 around는 품사가 뭐죠? 전치사. 전치사죠. 뜻은? 주위에, 뭐뭐의 주위에, 뭐뭐의 주변에 이런 뜻이니까 전 스터디에 명사 온거 보이죠? 그럼 동사를 쓸 자리인데 우리가 동사를 풀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해 보자고 했지. 네.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주어를 제일 첫 번째 뭐 확인하라고 했어요? 동사 문제 풀 때. 치우요. 주어의 시제. 시제부터 확인해? 시제부터 확인하는 게 아닐 텐데. 확인해 봐요. 동사 가지고 문제 풀 때 세 가지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 제일 처음에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수일치부터. 두 번째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태부터. 능동태, 수동태. 세 번째가 시제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쌤이 여러분들한테 먼저 빨리 확인하라는 게 뭐였냐면 수일치랑 시제. 지금은 수일치하고 시제부터 확인하라고 했어요. 단수복수 맞추는 것부터. 그 다음에 시제 확인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는 신경을 쓰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수일치 단수 복수 맞추러 간 건데 주어가 the earth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우리가 주어가 단수 주어면 무슨 동사 쓸 자리예요? 단수 동사. 일단 단수 동사를 쓸 자리예요. 그지? 네. 단수 동사는 일반 동사일 때 뭐가 붙는다고 했지? S. 이렇게 S가 붙는다고 했죠. 기억하죠? 네. 그리고 이제 시제 신경 써봐야 되는데 시제는 어떻게 신경 쓸까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는 건? 일반적인 사실이죠. 씁시다. 요게 바로 일반적인 사실인데 일반적인 사실은 항상 현재 시제로 쓴다라고 설명을 쓰세요. 일반적인 사실은 항상 현재 시제로 쓴다. 일반적인 사실은 항상 현재 시제로 쓴다. 그럼 뭘 써야 되지 답을? 답 뭐예요? 거우스죠. 그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이거죠. 해석까지 쓰시면 되겠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태양 주변을 돈다. 이렇게 해석까지 쓰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동사를 문제가 밑줄 쳐서 문제가 나오면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수일치. 수일치. 두 번째가 태인데 태라는 건 나중에 우리 능동태, 수동태 할 때 배울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시제. 시제. 그래서 요 순서대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확인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1번하고 3번 요 두 가지를 확인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태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2번도 같이 해봅시다. 자, 제임스 주어죠? 네. 여기도 누구 자리야? 동사 자리. 동사 자리죠. 네. 2는 무슨 2 같아요? 전치사 2. 전치사죠. 그러니까 뒤에 명사. 명사 왔네. 네. Last year는 뭐예요? 과거 시점 부사. 과거 시점 부사. Last 보이죠? 네. 과거 시점 부사. 자, 그럼 이런 것들 우리가 왜 힌트로 잡았냐? 해 보니까 주부터 또 해 보세요. 수일치부터.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 단수죠? 3인칭 단수잖아, 그치? 네. 그럼 여기도 단수동사 써야 돼. 시제는요? 과거예요. 그치? last가 보였으니까 과거 시제로 써야겠죠. 네. 그럼 우리가 여기 답될 수 있는 건 두 가지 힌트인데 첫 번째는 무슨 동사 쓴다? 일단 단수동사 써야 한다. 두 번째 힌트는요? 과거 시제로 써야겠구나, 그죠? 네. 이렇게 두 가지를 힌트로 잡는 거란 말이지. 그럼 답이 뭐예요? 2번. 2번이죠? 네.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travel to인데 어디 어디로? 여행 가다겠죠. 해석하면 제임스는 작년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었다. 갔다가 아니 갔었다. 뭐 갔다도 괜찮아요. 제임스는 작년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 혹은 여행을 갔었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해석 정리하세요. 자, 세 번째. 멀리 주어죠? 네.
여기도 누구 자리? 동사 자리. 여기 왜는? 접속사. 접속사죠? 네. 주어고? 동사인데? 접속사일 때 왜는 해서 어떻게 하지? 뭐 할 때? 뭐뭐 할 때. 그럼 when I called 하면? 내가 전화를 했을 때죠. 전화를 했을 때. 그래서 쌤이 이거 알려준 게 있는데. 그죠? 특정 시점이라고 했죠? 네. 기억해? 어. 특징 시점이 나오면 뭘로 쓰라는 얘기지? 진행형을 쓰는. 어, 진행형으로 쓰라는 힌트구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네. 어, 그럼 마찬가지. 수태시제 확인해야 되는데. 주어부터 또 해보세요. 몰리니까. 단수. 어, 이것도 단수예요. 그래서 동사도 일단 단수동사 써야겠지? 네. 자, 아까처럼 해보자. 단수 동사를 써야 되는 건 알겠어. 두 번째는 시제를 우리 뭘 쓸까요? 과거. 그치. 여기에 시제 맞춰야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 있어서 뭐라고 배웠냐면 부사절과 주절은 시제가 같아야 한다. 쓰세요. 부사절과 주절은 시제가 같아야 한다. 부사절과 주절은 시제가 같아야 한다. 그럼 진행형을 쓰긴 쓰는데 무슨 진행형으로 쓰자? 진행형. 그렇죠. 과거 진행형으로. 그죠? 과거 진행형으로 써줘야 하겠다. 이거죠. 됐나요? 네. 응. 답 뭘로 나왔어요? C번. 응. Was sleeping. 나죠. 자, 우리가 과거 진행형은 배웠는데 얘가 지금 비동사 플러스 현재분사 ing. 그쵸? 현재분사 ing죠? 네. 응. 동명사 아니라고 했지? 네. 응. 우리가 특징은 뭐라고 했나? 주어랑 ing랑? 달라요. 이 ing가 서로 다르다. 얘기했죠? 네. 이 다를 때 ing 이름이 현재분사. 그럼 동사는 어디 있다? 이렇게 둘이 같이 합쳐서 동사다. 비동사 혼자서가 아니에요. 네.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지, 쌤이? 진행형. 진행형이라고 한다고 했고 동사구라고도 한다고 했죠. 단어 두 개 이상이 모였다고 해서. 그치? 동사구. 진행형은 능동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얘는. 근데 슬립은 자동사라서 뒤에 목적을 따로 안 쓴 거예요. 알겠죠? 네. 슬립은 자동사야. 그럼 해석은 주절과 부사절 중에 어디부터 하겠어요? 주절과 부사절 중에 어디부터 해? 부사절부터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전화를 했을 때 멀리는 자고 있었다. 어, 잠을 자고 있었다. 해석 됐죠? 그렇게 쓰세요. 다 적었어요? 네. 다 적었죠? 네. 다시 한번. When I called 할 때 called가 무슨 동사로 되어 있어? 과거 동사로 되어 있죠? 네. when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부사절이긴 한데 특정 시점 얘기했고요. 네. 특정 시점은 뭘 쓰라는 힌트다? 진행형. 어, 여기를 진행형으로 쓰라는 힌트다라고 얘기를 했고 과거니까 무슨 진행형? 과거 진행형. 과거 진행형으로 써야겠구나.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왔죠. 네. 됐죠? 어, 여기 다 하나하나가 힌트가 있어요. 다 적었지? 네. 다음 페이지. 노트 정리하시면 돼요. 네. 지금 다 붙여. 다 노트 정리야. 전부 다. 자, 스텝 1 봅시다. 자, 1번. 성지야. 네. 자, 답을 불러보시고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Takes go. 이게 반복되는 일이나 습관이어가지고. 어딜 보고? 이거 everyday 보고. 그치, 얘를 보고 아는 거죠. 네. 맞아요. 얘를 보고 힌트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everyday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반복. 어, 반복이다. 반복 또는 습관이라고 했죠, 그죠? 네. 현재 습관. 반복이니까. every라는 단어가 힌트죠, 특히 얘가. 그죠? 그럼 everyday라는 반복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은 항상 현재 시제 쓰세요. 반복되는 일은 항상 현재 시제를 쓴다. 반복되는 일은 항상 현재 시제를 쓴다. 근데 보기를 보면 둘 다 현재 시제 있는 건 맞죠? 네. 근데 왜 얘를 안 썼을까? 반복되는 일은
그냥 단순 현재 시제를 써요. 진행형으로 쓰지 않아요. 알겠죠? 네. 이거를 현재 시제라고도 하지만 단순 현재 시제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건 진행형이기 때문에. 알겠지? 네. 그럼 문장구조 보니까 he 주어고요. takes는 동사인데 take a walk 많이 들어봤죠? 네. Take a walk 뜻이 뭐예요? 산책하다. 산책하다죠. 자, after dinner, after 품사. 전치사. 뒤에 명사. 명사 왔고요. 얘는 뭐라고 부를까? 부사. 부사 구라고 부르면 돼요. 저 하나 두 개니까.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그는 매일 이렇게. 그는 매일. 그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한다. 산책을 한다. 그러면 이건 반복이기도 하고 습관이기도 하죠. 네. 그지? 그럼 반복 및 습관이긴 하겠네. 그럼 여기다가 반복 및 습관이라고 씁시다. 반복 및 습관. 됐죠? 반복 및 습관은 항상 현재 시제로 쓰는 거예요. 단순 현재 시제로. 알겠죠? 진행형 말고. 자, 2번 시호 해보자. 답 뭐예요? 엔터드요. 뒤에 거? 네. 이유는? 왜냐면 저기 뒤에 last year이라면 과거 시점 부사가 있기 때문에. 그쵸? 과거 시제로 써요. 얘도 부사구긴 한데 무슨 시점 부사구? 과거 시점 부사. 쓰세요. 과거 시점 부사구. 자, 과거 시점 부사가 보이니까 동사는 무슨 동사 써야겠어요? 과거 동사. 과거 시제 동사를 써야겠죠. 그죠? 네. 답이에요. University 목적어고요. 얘도 마찬가지 아까처럼 과거 시점 부사구니까 쌤 부사구라고 썼어요. 그럼 과거 시점 부사가 뭐뭐 있었지? last도 있었고 in plus 과거연도 in plus 과거연도도 then도 있고 또 ago 또 yesterday 다 적었죠? 네. 여기다 따로 추가 주세요. 과거 시점 부사 뭐뭐인지 써놓으세요. 그럼 yesterday, last, ago, in plus 과거연도 then. 다섯 가지 알려드렸죠. 자, 적어 놓으세요. 과거 시점 부사 뭐뭐 있는지. 지훈아, 뭐뭐 있었니? 다 적었니? 뭐뭐 있는지? 네. 준영이 불러봐. Yesterday, last, ago, in plus, 과거, and then. 다 적었죠? 네. 그 과거 시점 부사가 보이면 무슨 동사 쓴다? 과거 시제 동사. 됐지? 그래서 말로도 써놓읍시다. 아까 적었나? 과거 시점 부사가 있는 문장은 과거 시점 부사가 있는 문장은 과거 시제로 쓴다. 과거 시점 부사가 있는 문장은 과거 시제로 쓴다. 적었어요? 그래서 과거 동사 왔죠? entered. entered 뜻이 뭐니? 들어가다.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죠. 정확히는 타동사예요. 타동사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 쓴 겁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예요. 정확히는. 그럼 그녀는? 작년에 어디로? 대학으로 들어갔다. 대학에 들어갔다요. 그녀는 작년에 대학에 들어갔다. 그녀는 작년에 대학에 들어갔다. 다 적었죠? 네. 자, 3번 치훈아. 네. 답은 뭐예요? 3번은? I'm taking. 앞에 거? 네. 왜? 뒤에. 뒤에. When 보였어. 그리고 when이 그 특정 시점이 있다. 주어고 동사인 것 같은데. 얘 뭐예요? 이게 부사절. 그러니까 부사절인 건 알겠는데. 네. 응? 이게 무슨 동사냐고? 자동사. 다시 물을게. 시제가 뭐냐고? 현재 동사. 이게 현재일까? 시호야. 네. 이거 뭐예요? 과거요. 뭐의 과거형이야? 링의 과거형.
링 3단면 알고 있어요? 네. 뭔데? 링, 랭, 랭. 링, 랭. 3단면은 PP요? 랭. 스펠링 불러봐. R-U-N-G. 그쵸. 그럼 링, 랭, 랭이거든? 얘는 동사일 때 무슨 뜻이라고? 울리다. 울리다야. 그러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게 얘인데 시제가 뭐죠? 과거요. 그치?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건 과거 동사예요. 그럼 답이 바뀔 거예요, 지윤이? 그치? 답 뭘로 할까요? Was taking. 얘가 답이겠지? 네. 이유는? 부사적인 과거 동사였으니까 시제를 맞춰줘야 되지. 자, 내가 접속사 when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뭐라고 했냐면 특정 시점이라고 얘기했죠. 네. 자, 특정 시점이라는 걸 왜 보여줬어? 뭘 쓰라는 얘기야? 여기 과거 동사다. 그럼 앞에 뭘 써야겠어? 진행. 무슨 진행형? 과거 진행형. 과거 진행형을 답으로 하라는 힌트겠죠? 알겠어요? 네. 힌트야. 알겠어? 그럼 해봐. 해서. 노벨이 뭐죠? 초인종. 초인종. 이건 울리다라고 했지? 네. 그거 해봐, 지훈. 해석하세요. 스노우볼. 여기만 먼저 하라고. 그 벨이 울렸을 때. 이거 뭐라고 했니 방금? 초인종. 그럼 초인종 불렀으면 초인종으로 하세요. 벨이라고 하지 말고. 초인종이 울렸을 때 시제 과거지. Take a shower 따로 써요. Take a shower. 적었어? 네. 쉬워요. Take a shower 무슨 뜻이에요? 샤워하다. 샤워하다. 샤워를 하다. 그지? 네. 그럼 동사는 과거진행형 동사를 쓴 것 같은데 얘 목적어겠죠? 네. 지훈아? 네. 해석 다시 해볼까? 나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샤워를 했었다. 진행형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하는 중. 과거인데? 뭐뭐하는 중이었다. 해석 그렇게 하세요. 네. 다시 해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 나는 시... 부사절부터 해.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샤워를 하는 중이었다. 쓰세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샤워를 하는 중이었다. 과거 진행형 해석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라고 쓰이고? 뭐뭐 하는 중이다야? 중이었다. 중이었다. 또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뭐뭐 하고 있었다. 뭐뭐 하고 있었다. 그럼 이렇게 하면 해석 어떻게 돼?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샤워를 하고 있었다 하든지 샤워를 하는 중이었다 하든지 해석 둘 다 되죠? 네. 뭐뭐 이었다, 뭐뭐 있었다 이게 과거야. 그치? 네. 됐나요? 네. 얘 한국말 잘 기억해놔. 이게 힌트니까 거꾸로. 다 적었니? 네. 준영 다 적었어? 네. 해석 다시 해볼래? 4번 탑 뭐니? 윌슨드요. 이유는? 힌트 어디 있어요? 힌트 넥스트 위크. 얘가 뭐라 불러 우리? 미래 시점. 미래 시점 부사. 미래 시점 부사. 그럼 미래 시점 부사가 보이면 당연히 동사는 무슨 시제를 써야 돼? 미래 시제. 미래 시제 써야겠죠. 그럼 답은 나왔는데. 네. 준영아. 네. 샌드 몇 형식 동사야? 동사만 가지고는 모를 거야. 문장을 보고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은 조용해. 삼형식 동사? 왜?
목적어. 그 다음에 문장 끝났어? 아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4형식이야? 네. 왜? 그 아니면 3형식이랑 4형식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그 뒤에 3형식은 목적어가 뒤에 몇 개 나와? 목적어 한 개 나와요. 4형식은요? 두 개 나와요. 여기 몇 개 있어요? 두 개요. 어디 어디? 아니면이랑 할. 응. 두 개 있지? 네. 그럼 얘기해 볼까? 얘는 무슨 목적어라 부를 거야? 얘는요? 아니요. 2는 무슨 2인데? 전치사 2. 전치사 왜 썼어요? 응, 얘기해봐. 전치사 왜 쓴 것 같아? 뭔가 샌드워 때 그 아이유 앞에 쓸 수 있는 전치사가 2. 시호야. 네. 여기 전치사 2 왜 썼을까? 아이유와 디오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쵸?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위치를 바꾼 거죠? 네. 어려운 설명 아니야? 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위치를 바꾸면 그 사이에 쓰는 게 뭐야? 전치사. 전치사 쓰는 거죠? 네. 그 중에 to 쓰는 거 뭐뭐이니 준영아? 외워봐라. Give 다 쓰세요. 이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뭐뭐 있는지 다 쓰세요. 저번에도 써줬으니까 오늘 안 쓴 게 나는. 지난 시간에도 써줬으니까 확인해서 찾아서 쓰세요. 모르겠는 사람은. 전치사 2 쓰는 4형식 동사들 뭐뭐 있는지. 설이 적었니? 어? 앞에서 찾아서 적으세요. 지훈아, 네. 불러보자 크게. Give properties, tell ourselves and show bring land right pass. 시우야, 네. 해보세요. Give properties, tell ourselves and show bring land right pass. 성재. Give properties, tell ourselves and show bring land right pass. 서인아. Give properties, tell ourselves and show bring land right pass. 준영아 한 번 더. Give properties, tell ourselves and show bring land right pass. 다 적었죠? 네. 서리 적었니? 지금 적고 있어요. 다 적으세요. 다 적었죠? 네. 준영아. 네. 4번 문장 해석해 봐. 빨리. 내가 나는 다시. 아, 나는 다음 주에 지금 보세요. 아까 last year도 과거 시점 부사였죠. 네. 주어 다음 해석한 데가 어디였어? 부사. 잘 생각해봐. 나는 어제 한국말이야. 나는 어제 영화를 봤다. 한국말 순서도 어떻게 되지? 주어 다음에? 부사.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 네. 해봐. 나는 다음 주에 할에게 이메일을 보낼 것이다. 나는 다음 주에 할에게 이메일을 보낼 것이다. 노트 정리하세요. 성재야? 네. 1번 탑 넣어서 읽어볼까? I ordered a pizza an hour ago, but it is not here yet. 자, I ordered 썼는데 지금 동사 무슨 동사 쓴 거야? 시제? 그 과거 동사. 과거 시제 동사를 썼죠? 네. 왜요? 그 an hour ago라는 과거 시점 부사. 그치, an
hour ago. 이거 뭐라 불러 우리? 과거 시점 부사예요. 과거 시점 부사가 있으면 과거 시제로 써야겠지?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석을 먼저 해보자. 나는 한 시간 전에 피자를 주문했지만 여기까지만 주문했다. 주문했다까지는 되죠? 네. 나는 한 시간 전에 피자를 주문했다까지는 될 거야. 이어서 해봐. But 품사 뭐예요? 접속사. 접속사죠. 자, it is not here. Here는 부사. 부사라고 했지? 네. 뒤에 부사가 나오면 여기 비동사는 몇 형식이야? 1형식. 그쵸? 1형식이겠죠? 네. 그럼 쓸게 이제. 얘 1형식이야. 1형식일 때 해석 어떻게 했다고? 있다. 어디? 근데 not이 붙었죠? 없다. 그치. 그럼 이건 있다가 아니라 없다. Here는 여기에라고 생각하잖아. 그지? 네. 그리고 not이랑 yet이랑 같이 쓰여요. not yet. 그럼 not yet은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아직 뭐뭐하지 않다거든? 그럼 해봐 이제.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아직 아직 그것이 아직 여기에 있지 않 없다. 여기에 있지 않다 하지 말고 여기에 없다. 없다. 그럼 처음부터 해보세요. 나는 한 시간 전에 피자 하나를 주문했지만 피자를 주문했지만 그것이 아직 여기에 없다. 이곳에 있지 않다. 뭐 이곳에 없다. 적었어요? 해석까지 정리해놔? 응. 해석 적었니? 네. 이 yet이랑 짝꿍이 누구라고요? Not. Not이랑 짝꿍이야. Not yet. 아직 뭐뭐하지 않다. 자, 2번. 시우야. 네. 답해보세요. Water boils at 100. 자, boils, s 붙였죠? 네. 맞아. 왜요?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시제 쓴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제. 자, 현재 시제 동사를 썼는데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일까? 그 이유 때문에 썼을까요? 아니요. 변환 질이다. 자,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건 뭐지? 일반적인 사실. 그 말을 쓰세요.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므로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므로 항상 현재 시제를 쓴다.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것은 끓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므로 항상 현재 시제로 쓴다. 적었어요? 됐나? 네. 일단 물이 100도씨에서 끓고 0도에서 얼죠? 네. 그럼 물이 0도에서 언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이거 시제 알고도 이제 단수 복수죠. 네. 물은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요. 그리고 불가산 명사라고 하죠? 네. 자, 불가산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쓰세요. 불가산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불가산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그러면 우리가 2번 같은 문제는 문제 풀 때 두 가지를 조심했어야 되는데 하나가 뭐죠? 첫 번째는 수일치부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주어가 지금 뭐가 나왔냐면 불가산 명사가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가 주어 자리로 온 거죠. 얘가 지금 주어 자리 온 거야. 근데 셀 수 없는 명사가 주어 자리 오면 무슨 취급한다고? 단수 취급한다. 그치? 얘는 단수 취급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특징은 얘는 S 안 붙어있을 거라고 했죠? 네. S 안 붙어있잖아, 워러에. 그러면 주어가 단수니까 무슨 동사 쓸 거야? 무슨 동사. 이거 쓸 거죠. 그래서 단수 동사는 뒤에 S가? 안 붙어요. 붙어요. 붙어야죠. 동사에 S가 붙어요. 헷갈리지 말고. 명사하고 동사하고 다르다고 했잖아. 응? 헷갈리지 마. S부터 무조건 복수냐. 그건 아니야. 명사일 때가 복수지. 동사에 S가 붙는 게 단수라고 했죠. 네. 기억해?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수일치를 맞춘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시제. 시제는 우리가 방금 설명을 쓴 거야.
왜 현재를 써야 돼요? 일반적인 사실임으로. 쌤이 그냥 이렇게만 써볼게. 여러분들 표기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사실은 뭐 한다고? 항상 현재 시제를 쓴다. 항상 현재 시제. 여러분 다 설명 썼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써머리 하세요. 그럼 두 가지를 신경 쓰는 거지. 수일치 그리고 시제. 항상 현재 시제. 됐죠? 그래서 네. 수일치하고 시제 신경 쓴 거죠. 알겠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답은 어렵지 않을 거야. What a ball said 100 Celsius degree.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지만 우리가 확인할 건 두 가지다. 알겠죠? 네. 다 적었나? 다 적었어요? 네. 서인아, 네. 3번 답 넣어서 읽어봅시다. She was eating dinner at the time. 자, she 주어고요. 지금 비동사를 보여줬는데 지금 나타난 단어를 보세요. 동사를 또 보여줬죠? 네. 지금 얘를 보면 분명 동사지? 네. 근데 앞에 비동사가 붙었죠? 네. 봐봐. 쌤이 너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앞에 비동사가 왔을 때 여기에다가 어떤 모양? 현재분사 ing. 현재분사 ing. 기억해요? 네. 또는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PP형. 그러니까 이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동사 원형에다 ing 붙인 거 이걸 우리가 현재분사라고 했고 동사 원형에다가 d나 ed를 붙여서 과거분사를 붙인 것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동사가 어떻게 돼? 얘 혼자가 아니고 같이 동사가 돼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비동사 혼자가 동사가 아니야 이제. 네. 알겠어요? 다시 한번 적은 다음에 이렇게 들어봐. 현재 분사는 혼자서는 동사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거 혼자서는 안 돼. 근데 비동사랑 같이 붙으면 함께 쓰여서 세트로 동사는 돼요. 이해했어? 네. 마찬가지야. 과거 분사 PP형도 혼자서는 동사가 안 돼요. 근데 앞에 뭘 붙이면? 비동사를 붙여주면 통째로 동사가 되는 거야. 그럼 두 단어씩 됐을 때 이게 동사가 된 거죠? 네. 이걸 뭐라고 한다? 동사구라고 한다고. 두 단어가 동사가 됐다고 해서 동사구, 얘도 동사구. 여기까지 이해가 돼? 네. 그럼 다시 비동사 플러스 현재분사인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걸 우리가 진행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게 현재 진행형이 될 수도 있고 과거 진행형이 될 수도 있고 미래 진행형 될 수도 있죠. 그죠? 얘는 뭐라 부를까? 수동태? 이건 수동태라고 불러요. 맞아요. 태 아직 안 배웠지만 이걸 수동태라고 배워요. 그럼 두 개 차이가 뭘까 이거지? 자, 진행형은 쌤이 뭐라고 기억하라고 했냐면 능동. 얘는 능동과 개념이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뭐가 또 있을 거라고.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또 있을 거라고 했죠. 네. 혹은 자동사거나. 알겠어요? 자동사는 목적어 없어도 수동이 안 되니까. 수동태는 뒤에 뭐가 없다고 했죠? 목적어 없어요. 이게 없다고 했어요. 됐지? 네. 그럼 수동태는 해석 어떻게 할까? 얘는? 되다. 뭐뭐? 되다. 또요? 봤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하다. 당하다로만 기억하지 말고 되다, 봤다, 당하다 이렇게 해보세요. 진행형은 능동이라고 했는데 해석 어떻게 할 거야? 뭐뭐? 하는 중이다. 하는 중이다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해석이에요. 또는 뭐뭐 있다. 하고 있다. 이게 가장 기본이야. 물론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해석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그냥 it를 쓰면 왜 안 될까? 동사가 두 개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동사가 두 개가 돼요.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얘를 내비두는 게 아니라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 BP형이건 둘 중에 하나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우리가 답을 얘로 쓰든 바꾼다고 했는데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냐 이거지. 뒤에 목적. 그치. 이 차이죠. 알겠어요? 네. 그럼 확인해 보니까 디너 보여요? 네. 뒤에 목적어가 보였어. 그러면 현재 분사를 쓰라는 얘기냐? 과거 분사 PP형을 쓰라는 얘기냐? 그쵸? 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ing. 붙여주는 거야.
그럼 동사가 어디 있다? was 혼자가 아니고 was eating까지가 동사가 되고 이걸 우리가 진행형 과거 진행형. 진행형이라고 부른다. 예, 통째로 동사인 거예요. 그쵸? 네. 동사 부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왜 하필이면 과거 진행형으로 썼냐? 여기 색칠하시면 at that time. 이거는 맞아요. 과거 시점 부사. 그리고 해석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at that time. 그때 당시에란 단어가 나오면 이게 과거 시점 부사이기도 하고 또 하나 힌트가 뭐냐? 특정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뭐라고 써 내가? 그때 당시에. 해석 썼죠, 여러분들이? 네. 얘는 특정 시점이기도 해요. 그때 당시에거든. 그럼 우리 특정 시점은 뭘 나타낸다고 했지? 진행형. 진행형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었죠. 네. 근데 제대로 보면 at that time은 과거 시점. 시점의 특정 시점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붙이면 되냐 여기다가 이제 과거 특정 시점이다. 그럼 at that time이라는 글자를 보더라도 얘가 보이면 얘하고 짝은 앞에 뭐겠어? 과거 짝이에요. at that time과 과거 진행형은 짝꿍인 거야.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요렇게 짝인 거야. 요 짝, 요 짝.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녀는 그때 당시에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요렇게. 그녀는 그때 당시에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at that time이 힌트입니다. 적었어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영어는 이렇게 따져야 될 게 많은 과목이야. 하나만 알면 안 돼요. 알겠죠? 요거 이해됐어요? 네. 요거 답만 좀 지워볼게. 자, 이제 연습해봐, 다시. 자, 이렇게 필요한 것만 딱 났어요. At that time. 보면 뭐 떠올라야 돼? 나는 여기 과거 진행형을 써야겠구나.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어 확인했지? 네. 그래서 뭘로 썼다? She was eating. 바꾼 거야. 이해됐죠? 네. 자, 4번. 4번의 힌트 어디 있어요? When. When 또? Always. 자, when을 건드렸으면 여기를 얘기하죠. 그죠? 네. 이게 지금 무슨 시제로 돼 있어? 현재 시제. 일단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사절인데, 그지? 네. 이거 무슨 주어지? 비인칭 주어. 가주어예요? 비인칭 주어겠지. 눈 온다인데. 날씨를 말할 때 쓰는 주어가 비인칭 주어라고 했죠. 그러면 부사절의 시제가 뭐야? 현재 시제죠. 부사절이잖아. 그죠? 네. 부사절의 시제가 현재면 주절은? 현재. 잘 생각해봐. 그거 먼저 떠오르면 안 돼. 미래. 그치. 원래는 미래여야 돼. 배운 게 맞다면. 기억나? 네. 우리 시조부라고 배운 게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배울 때 이 부사절의 시제가 현재면 미래. 주절은 미래야. 미래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했죠. 네. 그지? 예를 들면 When it snows, 눈이 올 때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정상이야. I will be very happy. 이런 식으로 happy를 써야 되는데 will it? I will be very happy. 지금 뭘 썼죠? 시제? 미래. 미래 썼죠? 네. 미래거든, 분명.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네.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왜냐면 시조부기 때문에. 짝꿍 배운 적 있단 말이야. 맞지? 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과연 미래를 쓰는 게 맞냐 이거지. 그럴 때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게 누구예요? Always. 그렇죠. 이게 보여야 돼. Always. Always가 들어가면 이제 멈칫해야지. 어? 여기다 미래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미래 안 쓰고 뭘 쓴다는 거야. 현재. 그치? Always는 항상, 언제나 뜻이니까. Always가 들어가는 문장은
현재 시제로 쓰는 거죠. 그래서 뭘 써야 돼? 답. Running. Is running이야? 현재 시제로 쓴다니까. 현재 진행형 말고. 아.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은 달라요. 같아? 아니요. 달라요. 뭘 써야겠어? Runs. Run에. S 붙여. 그리고 얘가 몇 형식이야? 1형식. 어떻게 알았을까? 뒤에 부사가 왔어요. 그렇지. 부사가 왔거든. 이게 괜히 보여준 게 아니야. 부사가 왔다는 건 이게 1형식 동사라는 얘기죠. Run은 뛰다 달리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했다. 네. Run은 무슨 뜻도 있어요? 뛰다 달리다 말고 다른 뜻. 쉬워요. 뭐 있어? 이런 공부 잘못하는 거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서인아. 네. 고개를 숙이려 보니까 나도 몰라 이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 네. 포지티브 붙여 따로 적어. 따로 적어. 자, 런은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거죠. 뒤에 딱 끝나 그냥, 그지? 딱 끝나버리거나 뒤에 올라오면 뭐가 오겠어? 부사 또는 부사 구가 오는 경우겠죠. 지금 부사 왔잖아 이렇게. 이게 몇 형식이래? 1형식. 이럴 때 뜻은? 달리다. 이게 뛰다 달리다야. 적었어요? 네. 자, 첫 번째 뜻 뛰다 달리다 적었어? 네. 뜻 하나 더 있어. 흐르다. 흐르다. 물 같은 거 있지? 물이 흐르다 쓰는 게 그때 쓰는 것도 run이에요. 그럼 run은 1형식일 때 뜻이 이미 두 개야. 뛰다 달리다도 있고 흐르다. 흐르다의 뜻도 있어. 됐지? 네. 벌써 1형식일 때 두 개야 뜻이. 그러면 또 뭐가 있는지 봅시다. 주어 다음에 run을 똑같이 썼어요. 여기 보세요. run이라고 동사를 썼죠? 네.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 형용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쌤이 얘기했지. 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오는 게 몇 형식이라고? 2형식. 2형식이에요. 그럼 얘 누구 자리겠어? 보호 자리. 보호 자리야. 해서 어떻게 할까요? 무슨 무슨 상태가 되다야. 다 적었나? 얘는 보여줄게. 잘 봐. river 뜻이 뭐죠? 강. 강인 거 알지? dry는 무슨 뜻이야? 건조한. 건조한, 메마른 이런 뜻이죠. 그럼 runs dry 해석해봐. 뛰다 달리다 뜻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럼 흐르단가? 건조하게 흘러? 그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늘 얘기하죠. 동사 가지고 뜻만 외우면 안 된다고. 지금 run 다음에 나온 게 dry인데. 응? 이 dry가 품사 뭐예요? 형용사. 그럼 몇 형식으로 쓰였어? 이 형식으로 쓰였죠? 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runs dry 하면 이것만 해봐. 어떤 상태가 된다? 건조한 상태가 된다예요. 이해돼? 네. 그럼 쌤이 너희들한테 얘기해줬던 누구하고 똑같냐면 become이라는 거하고 해석이 같아지는 거야. 뭐 get도 있어요. get도 알려드릴게요. get도 있으니까. 무슨 무슨 상태가 되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지? 네. 기억해? 네. 어떤 어떤 상태가 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uns dry 하면 뜻이 뭐야? 건조한 상태가 되다야. 그러면 강이 메마른다 이 뜻이.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번에 주어만 싹 바꿔갖고 이번엔 your skin을 썼어요. your skin runs dry 해서 무슨 뜻일까요? 너의 피부가 건조해진다. 그렇지. 너의 피부가 건조해진다. 무슨 무슨 상태가 된다니까요. 이해했어요? 되냐? 네. 그래서 run은 뒤에 형용사 나올 때 해서 어떻게 한다? 무슨 무슨 상태가 되다의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run을 뛰다 달리다 나 알아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란 얘기다. 영어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지? 네. 너희들은 초등 아니야. 알겠지? 네. 다 적었나? 네.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 주어 run 뒤에 이번에 쌤 명사를 썼습니다. 그럼 얘는 몇 형식이 되냐면 삼형식 동사가 돼요.
목적어고요. 해석은 뭐뭐를 운영하다의 뜻이에요. My uncle runs a restaurant. 무슨 뜻이죠? 식당을 운영. 삼촌은 식당을 운영한다. 그죠? 돼요? 삼촌은 식당을 운영한다. 운영하다 뜻이. 나중에 뭐뭐를 작동시키다 할 뜻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run은 기본적으로 1형식, 2형식, 3형식 다 있다. 그럼 보세요. 뒤에 나오는 거 다 다르잖아. 부사나 부사고 얘는 형용사, 얘는 명사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run만 보고 푸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모양이잖아. 그치? 그래서 run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고요. 알겠어요? 여러분 문제에서 이 단어 왜 보여준 것 같아? 써도 있지 얘는. 문제가 아니었지. 이게 왜 보여줬을까? 힌트야. 여러분들한테 뭐 알려주고 싶은 힌트예요? 1형식. 그렇지. 얘가 1형식으로 쓰인 run이다 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야. 알겠어? 네. 해석만 그냥 해가지고 대강 답 맞추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뭔지 제대로 알고 풀자. 자, 다시 한번. 여기 뒤에 부사가 왔다라는 건 얘가 몇 형식으로 쓰였다는 힌트야? 1형식으로 쓰였다는 힌트야. 알겠어요? 그리고 when 다음에 나온 힌트가 뭐냐면 현재 동사가 왔단 말이야. 네. 그러면 부사절의 시제가 현재란 말이지. 네. 우리가 부사절의 시제가 현재일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개념은 시조부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배운 적이 있다면. 그래서 여기 미래가 쓰면 되겠네. I will be very happy when it snows. 눈이 오면, 눈이 올 때는 내가 매우 기분이 좋아질 거야. 해석되죠? 근데 여기서는 왜 미래를 안 썼냐? 이유가 뭐지? always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lways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부사죠. 그때 무슨 동사 써야겠어요? 여기 무슨 시제? 현재 시제로 밖에 안 쓴다고. 여기서 현재 시제를 쓴 이유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이것도 반복되는 일이나 습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쓰세요. 반복되는 일이나 습관 always에다가 쓰시면 돼요. 반복되는 일이나 습관.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When it snows, 뭐 할 때? 눈이 내릴 때 내 강아지가 항상 행복하게 달린다. 행복하게 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눈 오면 강아지들이 좋아하거든. 그래서 눈이 올 때, 눈이 내릴 때 내 강아지가 항상, 늘 항상 행복하게 뛴다. 뭐 행복하게 달린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반복되는 일 및 습관이니까 항상 현재 시제. Always 대신에 예를 들면 usually. 이거 무슨 뜻이죠? 해석은 좀 다르지만 무슨 뜻이니? 되게. 보통 되게. 그럼 이 단어가 들어가도 현재 시제 쓰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always나 usually가 들어가면 무슨 의미다? 반복되는 일이나 습관이에요. 그치? 이게 반복되는 일이나 습관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always라는 단어가 usually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 이거는 현재 시제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논제를 풀면 돼요. 현재 시제 썼죠. 현재 시제라고 썼니 여기? 네. 우리가 현재 시제 쓸 땐 항상 조심하라는 게 있죠. 뭐 조심해야 돼요? 술취.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 우리가 현재 시제 동사를 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생각나야 되는 거. 바로 수일치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 주어가 단수니까 단수 동사 써야겠죠. S 붙어 있는 이유에. S 빼먹으면 틀려요. 3단 변화도 해보자. 준영아. 네. Run. 3단 변화 알고 있어? 해봐. Run, ran. Run, ran. 그 다음? PP형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나아. Run,
ran, run. run이죠. 준혁이 3단면허 배운 적 없냐? 조금 배웠어요. 어? 조금 배웠어요. 조금 배웠다는 게 뭔 말이야? 배우다 말았다는 얘기야? 아니 뭐야? 배우긴 좀... 쌤이 아까 너한테 프린트를 줬잖아. 네. 그렇게 프린트를 받아서 외운 적 있어 없어? 그렇겠네. 한 번도 없어? 네. 다 외워? 네. 쓰세요. 다 적었어요? 네. 3단 변화를 지금 외우고 있으면 안 되지. 아, 당연히 외웠어야지. 다 적었나? 네. 자, 다음. 해줬다 적었죠? 네. 자, 스텝 3도 해봅시다. 서인아. 어디가 왜 틀렸어요? Is knowing을 왜 틀린 것 같아요?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수업 안 들었지? 시우야, 네. 왜 틀린 것 같아? 너는 그 소유, 감각, 감정, 인지증을 그 중에 뭐야, 너는? 인지. 자, 동사 너는 내가 여기서 쓸게요. 여러분 알아 보기 편하게. 여러분들 너는 뜻이 뭐죠? 알다. 뭐뭐를? 알다. 알다의 뜻도 있고 뭐뭐를 알고 있다. 그쵸? 네. 해석을 썼는데 이게 무슨 동사 같아요? 인지. 인지죠. 이걸 인지동사라고 해요. 왜 인지동사라고 하는지 알겠어? 해석을 네. 봐봐. 알고 있다며. 그치? 네. 뭐뭐를 알다, 알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너를 알아보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라고 해요. 이걸 인지동사라고 해요. 인지동사가 왜? 뭐 어쩔게? 진행형으로. 인지동사는? 진행형으로 쓰이죠. 쓰세요. 인지동사는 따로 한 번 더. 이거 쓴 다음에. 인지동사는 진행형으로 쓸 수 없다. 인지동사는 진행형으로 쓸 수 없다. 적었어요? 네. 가로치고. 단순 시제로만 쓴다. 단순 시제로만 쓴다. 그럼 진행형으로 못 쓰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뭘로 써 이거지? 네. 단순 시제로만 써요. 그럼 단순 시제가 뭐냐?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생겼겠어? 과거형. new. 과거형인 new. 이게 단순 과거야. 현재는? no. no. 그치? s 붙건 안 붙건 이렇게 하겠지? 미래는? will know. will know. 이해했어? 이게 바로 단순 시제야. 그래서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 알겠어요? 네. 진행형으로 써, 못 써? 못 써요. 못 쓴다고 했다. 무슨 동사? 인지동사는 안 돼. 알겠죠? 네. 그럼 Paul is knowing her very well. 틀렸지? 네. 그럼 어떻게 쓰란 얘기야? 지금 이거 무슨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럼 셋 중에 골라봐. 이거 써야겠지? 네. 그럼 얘는 틀렸으니까 어떻게 쓸까요? No 쓰러 S 붙여야겠지? 네. 왜요? 단순. 주어가 단수니까 단수니까 단수동사 동사도 단수동사 써야겠죠? 네. 그죠? Her 목적어고 Very well은? 부사 부사 구죠? 정확히는 해석하면요? 폴은 그녀를 매우 잘 알고 있다. 폴은 그녀를 매우 잘 알고 있다. 요게 인지동사야. 적었어요? 네. 자, 인지동사가 no만 있는 건 아니에요. no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아. 아주 많은데 그 중에 no가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다른 동사는 여러분들 한 개 좀 올라가면 할게요. 오늘 요거 하나만 하고. 자, 왜 no로 바꾼지 알겠죠? 네. 자, 2번. 시우요? 네.
왜 틀렸을까요? 왜냐면 뒤에 to years ago라는 과거 시점 부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써야 돼요. 그렇죠. 과거 시점 부사가 있으니까. 자, 설명을 먼저 씁시다. 과거 시점 부사 ago가 있으므로 과거 시점 부사 ago가 있으므로 과거 시제로 써야 한다. 과거 시점 부사 ago가 있으므로 과거 시제로 써야 한다. 됐죠? 네. 그러면 day라는 주어 다음에 과거 시제로 써야 되니까 어떻게 바꿀까? took로 바꿀 거죠. 그리고 this picture 목적어죠? 네.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봐. 과거 동사는 능동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 필요해요.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그들은 2년 전에 이 사진을 찍었다. 그들은 2년 전에 이 사진을 찍었다. 아, 쓰는 김에 참. No 3단 변화 한번 얘기해 볼까? 이거 안 썼네 아까? No new known 추가로 써주시고 take는 3단 변화가 어떻게 돼요? take to taken take took taken 과거 동사는 능동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반드시 필요하다. 2 years ago 우리 뭐라고 했다고요? 과거 시점 부사. 다 적어져 있어? 과거 시점 부사라고? 네. 준영아, 과거 시점 부사가 뭐뭐 있어요? 불러봐. Yesterday, last ago. Yesterday랑. Last ago. 응? In 그래서 과거 연도. 응? Then. 다 기억해라. 네. 자, 3번. 지훈아. 지훈아? 네. 왜요? 뒤에 특수 시점 when 다음에 뭐 나와? 접속사 when 다음에? 주어 무슨 시제? 과거 과거 동사 왔죠? 응? 네. 이거 우리 뭐라고 할까? 특수 시점 특 수야? 네 글씨야. 네가 알아봐야지. 특정 문 뭘 쓰라는 힌트다? 진행형. 여러분들한테 진행형으로 쓰라는 힌트라고 얘기했죠? 네. 근데 여기 과거네? 네. 우리 여기 뭘 쓸까요? 과거 진행형. 네가 대답해. 과거 진행형. 과거 진행형 써야겠죠? 그쵸? 과거 진행형이 어떻게 생겼어? 비동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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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사 과거형 뭐? was 요 하나밖에 없어? was 랑 were was 나 were?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분사 ing 다시 해봐. 과거 진행형 어떻게 생겼어요? was 나 were 그리고 뒤에 현재 분사 was 나 were 플러스 현재 분사 ing 그렇게 적어. 자, 과거 진행형은 was 나 were 플러스 현재 분사 ing라고 적었어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겠어? 지훈아. was 주어가 뭐예요? 쉬어. 쉰 건 나도 보여. 주어가 뭐냐고. 단수. 3인칭 단수죠. 3인칭 네. 단수죠? 3인칭 단수. 써요. 그러면 동사 뭘 써야겠니? 단수. 그러니까 뭘 쓸까요? was.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 was. 같이 동사라고 했지? 네. 이렇게 통째로 동사예요. 알겠어요? 네.
목적어 있고 진행형은 능동이라고 했지? 네. 목적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짝이죠? 네. 지훈이 해석해봐요. 빨리 해라. 어려운 건 없다. 내가 그녀를 봤을 때 그녀는 팝송을 부르고 있는 중이었다. 따르게 하면 그녀는 팝송을 부르고 있었다. 쓰세요. 자, 내가 그녀를 봤을 때 그녀는 팝송을 부르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봤을 때 그녀는 팝송을 부르고 있었다. 여기에 과거 진행형 쓴 이유가 뭐 때문이죠?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시제가 과거 시제가 왔기 때문에. 그지? 그죠? 그래서 여기 무슨 시제 쓴 거야? 과거 진행형으로 쓴 거야. 이해했어? 네. 다 적었죠? 네. 4번. 이거 왜 틀린 것 같냐? 그 투모로우가 미래. 그거까지 가기도 전에. I going to. 이거 왜 틀렸을 것 같아, 서인아? 비동사를 빼놓. 비동사 아직 보이지도 않아. going 왜 틀렸을까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그게 대답이야. 지금 이 문장은 동사가 없어요. 이거 ing 붙은 거 동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현재 분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쌤 이거 무슨 동사라고 알려줬지? 준동사. 그쵸. 준동사라고 했죠. 준동사는 동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럼 이 문장은 주어는 있는데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동사를 만들어줘야 되겠네? 어떻게 만들어줄 거야? 앞에다 뭘 붙여서? 비동사. 뭘 붙여? M. 응? 댐? M. M. 그게 무슨 동사야? 비동사. 비동사 붙이면 돼요. 그럼 우리가 배운 거 해보면 비동사에다가 뭐 붙인다고?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라고 이렇게 배운 거 있잖아? 네. 맞지? 그럼 이 문장에서 동사 찾아봐. 비동사 혼자야? 동사 어디야? 비고. 어디까지? 크게 어디까지? 비동사부터 동사 원형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야? 전부 다 동사야? 동사 원형. 여기까지? B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비동사만? 얘 혼자? 얘 혼자? 그럼 I에만 써도 돼? 이렇게가 동사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잘 봐.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건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지? 얘가 누구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해석상은. will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랑 해석이 똑같을 거라고 했죠. 네. 해석 어떻게 할 건데?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쓰세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적었어요? 네. 그러면 조금 다른 거 하나 보여줄게. 비동사하고 going까지는 그대로 보여줬는데 to까지도 보여줬어요. 이번엔 to 뒤에 누굴 쓰냐면 명사를 썼어. 그럼 이 to는 무슨 to 같아? 전치사 to. 이게 전치사죠? 네. 요거에서 어떻게 할까? 어디 어디로 가고 있다도 되고 가고 중이다 되지만 쌤이 저번에 얘기했죠. 오다 가다. 기억해? 네. 그 오다 가다의 동사가 이렇게 진행형으로 쓰이면 뭘 나타낼 수도 있다고 했지? 미래를. 정확한 건 어떤 미래? 쌤이 가까운 미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e going to긴 한데 to 다음에 명사가 올 때는 이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 어디 어디로 갈 것이다. 어디 어디로 갈 것이다.
이게 가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어디 어디로 갈 것이다.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어디 어디로 갈 것이다. 됐어요? 네. 만약에 이 문장을 I'm going to visit 말고 빼고 I'm going to my grandparents tomorrow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나는 내일 내 조부모님한테 갈 것이다. 해석되죠? 네. 근데 visit은 뜻이 뭐예요? 방문. 방문하다지. 그럼 해석이 바뀔 거야, 얘는? 답은 해봅시다. 일단 tomorrow가 나왔는데 tomorrow가 나오면 일단 이쪽 거 써야죠. 네. 그죠? 여러분들은 답을 얘네로 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쓸 거야? 해봐. 여기다 뭐 붙이면 돼? M. I am going to 하든지 아니면 I will visit. 그지? I will visit 쓰면 되죠. 두 가지로 다 써놓으세요. I'm going to visit 하거나 아니면 I will visit 하거나. 됐어요? 이건 회화적인 표현인데 어떻게도 쓰냐면 I라는 주어는 그대로 쓰는데 gonna를 써요. gonna. I'm gonna visit. 이런 식으로. 그래서 gonna visit. gonna 동사원형. 이런 식으로. 그럼 이 gonna가 뭐냐면 be going to의 줄임말이에요. 이건 이제 외국 애들이, 네이티브 애들이 회화할 때 실제로 네이티브들은 be going to를 안 씁니다. I'm gonna. I'm gonna. I'm gonna visit. I'm gonna visit.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So I'm gonna visit my parents tomorrow. 이런 식으로. 난 내일 내 조부모님들을 방문할 거야. 해석은 동일해요. 여러분 책에 문법 책에서는 안 나왔지만 be going to의 줄임말이 바로 gonna입니다. 적었어요? 자, 스텝 4. 성재야? 네. 자, 톤이 일단 주어는 왔는데 자, 문제를 보면 다음 달에 요가를 배울 예정이다. 네. 일단 다음 달에라는 말이 있고요.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동사는 run을 봤어요. 네. run은 타동사예요. 타동사고 뜻이 뭐지? 뭐뭐를 배우다예요. 이게 뭐뭐를 배우다.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필요하거든. 일단 주어 다음에 나왔으니까 동사를 쓸 자리인데 여기 힌트 보이죠? Next month. 이거 뭐야? 미래 시점 미래. 미래 시점 부사. 그럼 미래 시점 부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얘를 두 가지 모양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일단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will이죠. 그죠? 네. 그 will 뒤에 뭘 쓰면 돼? 동사원형. 요렇게. 또는 어떻게 쓸까요? Be going to learn. 그렇지. 이 두 가지가 보이면 되거든. 그죠? 두 가지 표현이 가는 거야. 해석만 봤을 땐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이렇게. 그래서 will learn 하든지 be going to learn 하든지. 그죠? 네. 그리고 얘네들 뒤에 당연히 목적어들을 쓰겠죠. 네. 여기도 써야 되고 얘도 뒤에 목적어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근데 목적어는 당연히 요가로 보여줬어요. 칸이 좀 맞네? 그치? 네. 뭘로 쓸까? 비고잉투라. 그럼 해봐요. 타니 is going to learn 요가 next month. 이렇게 하면 되죠. 안 어렵죠? 네. 얘를 어떻게 더 바꿀 수 있다 그럼? will learn. We'll learn yoga next month.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이해했어? 네. 다 적었죠? 네. 그래도 여기는 수일치 조심해야 돼. 비동사 부분은 얘하고 수일치 시키세요. 네. 단수니까 단수 쓴 거야. 다 적었어? 네.
자, 2번. 시호야. 네. 다 불러볼까? He is washing dishes in the kitchen. 자, 색칠 어디 할까요? 뭐뭐를 하고 있다. 색칠하시고. 뭐뭐를 하고 있다 뜻이면 뭐지? 진행. 무슨 진행형? 현재 진행형. 그치. 현재 진행형으로 쓰란 얘기예요. 쌤이 해석을 기억하라고 했잖아. 그지? 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하든지 뭐뭐 하고 있다든지. 그지? 예. 해석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현재 진행형 어떻게 생겼다고요? 비동사가 뭐야? 현재일 때는 am, are, is plus 현재 분사 ing. 그쵸. 현재 분사 ing구나. 이렇게 먼저 써놓고 답을 들어가자고. 그럼 주어 썼어요. 시우야, 다 불러볼까? 어떻게 했다고? He is washing dishes. Dishes. Wash dishes가 설거지를 하다야? 네. 그럼 동사 찾아봐요. Is washing. 그렇지. 요렇게가 동사죠. 얘는 목적어고. 네. 끊으면 얘는 뭐디야? 부사구. 부사구죠? 장소의 부사구. 그럼 그는 어디에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다. 그럼 현재 진행형. 하고 있는, 하고 있었다면 과거 진행형. 과거 진행형이 되겠죠. 네. 다 적었어? 네. 됐죠? 다 적었나? 네. 3번. 성재. 그녀는 지난주에 내 컴퓨터를 고쳐주었다는데 힌트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지? 네. 이거 뭐라 부를까요? 과거 시점 부사. 쓰세요. 과거 시점 부사. 아까 우리 설명 쓴 거 있는데 한번 찾아봐. 오늘 썼는데. 과거 시점 부사가 있는 문장은 뭐라고 했어? 과거 시제 부사. 쓰세요. 과거 시점 부사가 있는 문장은 과거 시제로 써야 한다. 과거 시점 부사가 있는 문장은 과거 시제로 써야 한다. 적었니? 네. 다 적었어요? 네. 준영아, 과거 시점 부사가 뭐뭐 있어? Yesterday, last ago, into 과거 10. 다 봤죠? 네. 이 중에서는 last 보였지? 지난주에요. 예를 들면 last year는 뭐죠? 작년에. 이게 작년에죠. 네. 그럼 last month 하면? 지난달에. 지난달에. 그죠? 이거 할 수 있겠지? 네. 그래. 그럼 last week니까 지난주야. 그럼 주어 다음에 여기 시제를 뭘 쓴다고요? 과거. 자, 분명 우리가 여기다 과거 동사를 쓸 거예요. 그리고 쌤 뭐라고 되냐면 이거 능동이다 얘기했지? 네. 그럼 이 뒤에 뭘 쓸까? 목적어. 목적어 써야 돼요. 요 구조를 그려놓고자 이거지. 그럼 해봐요. 아, 3단 면허 안 했다. 참. 이따 할 거긴 할 텐데. 아, 답해보자. 뭘로 할까? She fixed. 자, 내 컴퓨터죠, 그죠? 네. My computer. My computer. 그러면 우리가 좀 수정해서 써야겠네. 얘가 목적어죠? 네. 얘는 뭐예요? 소유격. 소유격은 알겠고, 우리 뭐라 불러? 한정어. 한정어. 한정어 하는 일은 뭐야? 명사 수식. 준영아. 네. 한정어가 뭐가 있어? 한정어. 팔꿈치 할 때 배웠을 건데. 네. 그거 뭐라 불러? 어나 언 더를 뭐라 불러? 한정어. 시우야. 네? 한정어 뭐뭐 있어요? 관사랑 소유격이랑 지시형 형사 세 가지. 다시 세 가지 뭐라고요? 관사 소유격 지시형 형사. 지시형 형사가 뭐뭐 있어? This not that 혹은 these not those 배웠죠? 네. 다 적었나? 네.
3단별은 이따 나중에 한꺼번에 하고. 다 적었죠? 또 하나 해보자. 픽스하고 동의어가 리페어가 있어요. 이것도 뭐뭐를 고치다 수리하다요. 그럼 여러분 아까 픽스드 했었잖아. 네. 뭐하고 바꿀 수도 있어요? 리페어 드. 그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픽스드, 리페어드 같은 말이에요. 이따 3단변을 같이 할 겁니다. 자, 4번. 4번은 힌트가 어디 있어요? On our every morning. 그치, every morning이죠. 이거 보면 뭐 떠올라? 핸드 반복. 반복이라고 쓰면 끝나. 그럼 반복되는 일은 뭘 쓴다고? 쓰세요. 한국말 설명 쓰세요. 반복되는 일은 항상 현재 시제로 쓴다. 반복되는 일은 항상 현재 시제로 쓴다. 적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네. 여러분 밑에다 쓰시면 되고. 우리가 주어가 I, you, they, you, they, we일 때는 뒤에 동사, 동사 원형을 써요. 동사 원형을 써야죠. 동사 원형이라는 거는 S가 붙니? 안 붙니?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알겠어요? 됐어? 네. 이게 너희들이 팔품서를 공부한 이유야. 가장 기본이니까. 그지? 그럼 I다 주어 왔어요. 네. 동사 뭘 쓸까요? Ride. Ride S부터? 아니요. 안 붙어요. 그래도 얘는 현재 동사가? 돼요. 맞아요. 그럼 I ride? A bicycle. 뭐라고? Bicycle.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이지? 네. Every morning. 지훈아, 여기에 왜 A를 안 쓰고 언을 썼을까? 팔품살 했을 거야. 성재? 네. 왜 A를 안 쓰고 언을 썼을까요? 아무것도 불가사. 불가산? 불가산이라서 언을 써? 그러면 on water 해도 되겠네? 이 말대로라면? 돼요? 아, 아니요. 서인아. 네. 왜 어를 안 쓰고 언을 써요? H가 발음이 안 됐어. 발음이 뭐가 안 됐어? 어떤 발음이? 우리가 언을 쓰는 건 어떨 때라고 했어요? 발음이 모음일 때. 뭐가? 뭐의 발음이? 어. 첫 글자의 발음이. 그럼 이거 발음해봐. 아워. 아죠. 아. 무슨 발음이야? A 발음. H 발음이 아니고 A 발음이에요. 즉 첫 글자의 발음이 모음인 경우에는 언을 쓴다고 했죠. 기억해? 네. 자, 그럼 I ride a bicycle. 목적어 나왔고. 자, every morning 했는데 every는 뭘 나타내? 반복되는 일은 항상 현재 시제를 쓴다. 그래서 현재 동사를 썼는데 S가 안 붙어있는 이유가 뭐야? 주어가 뭐일 때? I, you, they, we일 때 그쵸. 주어가 I, you, they, we일 때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S가 안 붙어요. 됐나? 네. 자, 3단변화들 싹 다 해봅시다. 다 적었죠? 네. 여기서 run 3단변화 해보세요. run, ran, run. run 다 뭐라고? 과거 동사 어떻게 생겼어요? learned. PP형은? PP형? learned. 워시 3단 변화? 쉬워요? 네, washed. washed. PP형? washed. 픽스 3단 변화? Fixed. Repair는요? Repaired.
ride는요? ride road. ride road. 그다음? lift. 불러봐. R I T E N. 불러봐. ride road ridden. 산단변 안 외우면 까먹는다잉. 그 프린트 나눠준 거 한번 봐볼래? 거기 있을 것 같은데? 네가 두 번 아닌가? 봐볼래? 알 없나요? 라이드 없나? 있어요. 찾았어요? D.D.E. D가 두 번이지 않나? 네. 내가 알기로는 D가 두 번인데? 어디 있죠? 그쵸? 네. 그러면 D가 두 번이잖아. 그러니까 내 기억엔 D가 두 번인데 얘네가 너무 당당하게 D에 하니까 내가 틀렸나 싶어가지고 확인하자는 거. Ride, road, ridden 됐어요? 네. 외우세요. 다 적었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일단 노트 정리는 체크업부터 시작해서 25페이지 전부 다 노트 정리하시면 돼요. 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시간이 조금 애매할 수 있긴 한데 단어 어디죠? 단어는 유닛 19, 20. 유닛 19, 20. 다 적었어요? 네. 여기까지 정리 먼저 하시고요.